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그 사회 선택 과목 중에 경제에 있어서 공부법과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사탐 선택 과목 10과목 중에 이제 이미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은 경제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 이 시간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경제를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경제 학습법 관련, 공부법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그 좀 짧은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 비단 이 내용은 경제 과목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탐구 모든 과목에다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공부법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 개념 수능 특강부터 해서 수능 완성 그 외 각종 특강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가 들어왔었는데 그 수강 후기 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수강 후기만 보여드릴게요.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보여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수강 후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안녕 선생님, 저는 이번에 현역으로 자 고3 학생이죠. 경제시험을 봐. 자, 포인트 이겁니다. 50점을 맞았대요. 여러분 만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탐 선택 과목 만점 맞기가 쉬운 게 아니죠. 이건 비단 경제만은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내신으로 경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공부를 혼자 수능 특강 보면서 공부했는데 7월 학력평가 때 25점이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했고 했는데 25점이 나온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분 7월 달이죠. 수능이 11월 달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이거 뭐 너무 좋은 말이니까 몰입시켰다, 몰입되셔야 됩니다. 잡담만 없으시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또 그 덕에 설명도 깔끔하게 해주셔서 더 큰 재미를 느꼈고요. 자, 이런 내용은 빼고. 자, 이제 수강 후기에 질문을 하는 등 글을 올리면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학생은 경제를 내신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했어요. 그런데 7월달 평가원도 아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25점이 나온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선생님 강의로 학습법을 바꾼 겁니다. 계속 혼자 공부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죠. 되죠?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또 고3 학생이네요. 자, 10월 모의고사까지 계속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계속 2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수능을 봤는데 또 이 학생도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만점이 뭐 만점 나온 학생들만 수능 수강 후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자, 5월부터 경제. 자, 경제 선택 과목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5월부터 했어요. 뒤늦게 했죠. 많이 조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능 개념 안 듣고 처음에 바로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부터 듣다가 선생님께서 꼭 제발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업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라도 수능 개념 수업 듣지 않고 온 학생들은 수능 특강 지금 이거 들으시면 안 되고 수강하시면 안 되고 좀 불안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바로 다시 수능 개념부터 하고 오세요라고 매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발 플리즈 수능 개념 들으라고 하셔서 수능 개념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개념만 듣고도 수능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서 기초가 단단히 쌓였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완성, 선생님께서 올리신 또 선생님이 그 외에 다양한 특강들이 있거든요. 짧은 강의들도 빠짐없이 들었는데 특히 고난도 문항 풀어주신 게 자, 그 하반기에 수능 앞두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외에는 좀 다룰 문제가 적기 때문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외에는 선생님이 따로 고난도 문항들만 엄선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막판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수능 후기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 학생은 혼자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고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만점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뒤늦게 사탐으로 경제를 선택하고 하지만 막상 항상 2등급대의 점수가 나오다 수능에서 역전돼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강 후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특히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공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공부법은 확률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공부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지만 또 개인들만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빨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아서 만드셔서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수강 후기에 보면 실제 여러분들보다 선배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선생님 강의 좋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 자기의 공부법을 수강 후기에 써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강 후기를 읽어보는 게 문병일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강의가 좋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얻었는지, 그럼 나도 한번 이런 걸 참고해볼까 하는 자료를 얻으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공지사항에 보면 수강 후기들만 쫙 모아가지고요 한 페이지에 쫙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쫙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렇게 공부하면 좀 가능하겠고, 이렇게 공부하면 또 성공할 수 있겠구나, 또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 만점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강 후기도 읽어보시는 게 정보를 얻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 두 개를 대표적인 게 보여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법 특강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경제 공부법 1. 선생님이 총 4개에서 5개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 자, 이거는 경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든 과목 모두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죠. 너 개념 있니? 그런 거예요. 개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 되지 않으면 문제 풀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법 강의를 아마 겨울방학 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5월 달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7월 달에 듣는 다양한 시기에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또는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시점, 또는 본격적으로 사탐 과목을 공부하는 시점이 언제건 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개념 학습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7월 달에 사탐 과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국영수의 위주로 계속 올인하다가 사탐 과목을 늦게 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분리의 시간상 어떤 촉박함을 느끼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도요, 무조건 어디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된 개념 강의는요, 수능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수능 개념 문병일의 퍼펙트 경제라는 강의와 교재가 있는데, 무조건 그 수능 개념에서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100% 커버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죠. 그럼 여러분,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 그럼 선생님, 어떤 게 철저한 학습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공부법 처음에서 가장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뭡니까? 개념. 개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개념을 채워야 됩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 개념 있니? 아셨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개념 공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공부 이거죠. EBS 인강수강을 통해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특히 이 경제 과목은요, 혼자서 공부하는데 한계가 많아요. 혼자서 공부하는데.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면 이 이론이 그냥 단순하게 교재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 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될 수 있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고 실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혼자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선택 과목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 수강입니다. 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EBS 개념 강의면 하나만 정확하게, 수능 개념 강의면 수강하셔도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인강수강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보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항상 선생님 강의는 잡담 없어요. 거의 없고요. 시사적인 이슈 외에는 잡담 없이 아주 컴팩트하게 시간 꽉 채워서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몰입하셔야 돼요.
자, 딸은 여러분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경마하는 거, 말이 달리는 경주를 보면, 자, 경마에서 말들이 옆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앞에 눈에다 가리개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정면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철저히 배제하고요. 집중해서 교재, 노트, 필기구 그것만 갖고 선생님 강의 몰두해서 선생님 판서하는 내용 따라오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개념 교재에다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서 단권화시켜 두시면 이 책 한 권, 이 교재 한 권 강의 하나만으로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에 대해서 어떤 연계 교재를 정복해야 한다는 되게 좀 조급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계 교재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좀 더 할애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강의라 개념을 좀 아주 압축식으로 정리해놔서 수능특강 수능완성만으로는 개념을 정리하기에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EBS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고 혼자 공부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비율적 공부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정확하게 강의 수강 통해서 개념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강의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자.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집중해서 몰입해서 강의 수강하자 그랬죠?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개념의 철저한 공부는 뭡니까? 이겁니다. 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아, 선생님, 경제는 이해 과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역사는 암기 과목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뭐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뭐냐면 모든 과목의 공통점은 이해예요. 이해. 그런데 이해하고 끝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건 이해가 중요합니까? 암기가 중요합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철저하게 처음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수능에서는 원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리를 베이스로 한 결과를 활용한 문제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수강 후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강조했더니 수학 공부할 때도 난 철저하게 이해를 할 위에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한 원리에 도출된 공식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아주 고난도 외의 문항들은 암기된 공식 바탕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총 20문제가 출제되지만 그중에 한 16문제, 17문제까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 그걸 바탕으로 한 암기만 되면 실제로 40점 정도는 40점에서 45점까지는 기출분석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문항, 두 문항은 결국 모든 과목이, 사탄 과목들은 변별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 개념과 공식을 응용해서 문항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항을 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해예요.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든다 하더라도요. 끙끙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한 순간 사고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공부의 근원은 이해. 그래서 그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래야고 암기가 바탕이 되면 나중에 한 번 공부하고 두 번하고 문제 풀 때는 그때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단순하게 암기한 공식, 단순하게 암기한 개념은 절대 수학 능력 시험,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은 예전에 학력고사는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습량, 학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암기형 지엽적 문제들이 많았지만 수학 능력 시험은 쉽게 말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제시문을 분석하고 독해하고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공부 방법. 무조건 시간이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초반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십시오.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 외에 암기한다면 나중에 문제 응용에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아셨나요? 그리고 다행인 건 이 경제 과목의 특성은 암기 과목이 암기량이 제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탐 또는 한국사 포함해서 암기량이 제일 적은 과목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문화, 경제, 그 다음에 생활과율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경제는 단순하게 수능 경제 과목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작년에 2018년 수능에서 언어 비문학에서 엄청나게 경제 지문이 그 되게 중요성이 부각됐었죠.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하시고 논술 이런 모든 비문학 이런 데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초반에
이해를 바탕으로 좀 암기하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요. 자, 네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특히 고3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재수생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다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자, 이겁니다. 단순한 양치기는 금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문제들을 미친 듯이 푸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념 공부 그냥 간단히 하고요. 시험 앞두고 문제들만 계속 풉니다. A라는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풀고요. 또 그거 끝나면 나는 이제 끝냈어. 그 다음에 또 B라는 기출문제집 사서 풉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외워져요. 문제가 외워집니다. 이 문제가 외워져서 문제를 외워서 똑같이 수치만 변형시켜서 내는 내신 시험이라면 커버가 되겠죠.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보면 문제풀이 위주로 정확 그냥 문제 위주로만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 가서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개념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자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풀이는 개념의 적용과 응용일 뿐이에요. 문제풀이는. 따라서 여러분이 개념만 정확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능 특강이 2월 초, 1월 말에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5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 좀 국영수에 집중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사탐을 좀 미뤄놨는데 2월 달 초에 딱 봤더니 EBS 딱 들어와 봤더니 수능 특강이 오픈해. 서점에 가봤더니 수능 특강 교재가 깔려있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미 교재가 출간되고 학생들은 벌써 수능, 다른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시작했겠네. 그럼 나도 빨리 문제 풀어야지.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결 교재는 출간된 시점, 강의가 오픈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예를 들어 6월 모평 전에, 왜냐면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6월 평가원은 수능 특강을 연계로 출제하니까 6월 모평 전에 수능 특강 끝내면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오픈됐다고 해서 무조건 2월, 3월, 4월 안에 수능 특강 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개념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는 수능 특강은 2주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풀이는 조금 미루셔도 돼요. 만약에 1월, 12월, 1월, 2월에서 수능 개념에서 개념을 완벽히 끝낸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2월부터 바로 수능 특강 들어가면서 6월 평가원까지 대비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거 끝나면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수능 완성 들어가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왜냐면 학생들마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사탐 시작 시점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재나 인터넷 강의 오픈 시점, 출간 시점, 교재 출간 시점에 맞춰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로드맵을 짜셔야 돼요. 자기만의 로드맵을 짜셔서 불안하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단 어느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던 간에 다시 한번 개념부터,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각각의 유형을 통해서 내가 익혔던 개념이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옆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응용되는구나.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 개념을 구체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풀이 하다가 선택지에서 함정들만 잡아서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유형을 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력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20문제 푸는데 시간 잡고 풀었던 25분 걸려요. 하지만 23분, 21분, 19분, 18분, 15분 걸리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문제 풀이는 차근차근 나중에 시작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서 문제 풀이는 단지 개념의 적용과 응용일 뿐 우리는 다시 개념.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법을 설명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교재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오픈하는 모든 강의에 특히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오리엔테이션은 꼭 시간 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큰 맥락에서 오늘 경제 공부법을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 모르는 것은 무조건 질문하자.
선생님은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다니는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하다가도 모르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질문하세요. 아, 내가 이런 질문하면 선생님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부끄러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건 학생의 특권이에요. 반대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 선생님의 보람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무조건 질문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주로 인터넷으로 만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를 때는요. 무조건 어디 가시냐면 Q&A 가세요. Q&A 가시면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자마자 그 질문에 대해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학생들 질문한 내용이 그게 쫙 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참고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궁금했던 질문을 다른 학생이 질문 이렇게 답변이 달렸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질문을 하시면 Q&A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광속 진짜 광속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광속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Q&A를 이용해서 질문한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맡길 때마다 무조건 질문하시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셨나요?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공부라는 건요. 성적이 자, 보세요. 하루 공부했더니 1점 올라요. 그럼 1년 동안 365점이 오르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 한 달, 두 달 공부합니다. 성적의 변화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됐나? 우울하고 외롭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적이라는 건 예상하지도 못한 어느 시기에 갑자기 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선배들 또는 친구들 봐도요. 갑자기 내신 시험 중간고사 때 갑자기 확 점수가 뛰는 친구들도 있고 성적이 계속 똑같이 비슷하다가 변화가 떨어지다가 6월 평가 때 확 뛰는 학생들도 있고요. 9월 평가 또는 여러분 보통 수능 대박 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능 대박이 정말 잘 찍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쭉 하다 보면 너무너무 심신시기를 거치고 다지고 다지다가 성적이 갑자기 확 뛰고요. 또 확 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사람이 하는 거라. 성과가 바로 안 보이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두 달 공부했어요. 성적이 이틀 뒤에 뜨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너무 힘들어. 슬럼프가 온 거죠. 지쳐요. 슬퍼요. 옆에 있는 친구도 힘든 거예요. 그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슬럼프가 일주일, 열흘 가다 보면 붕 뜨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소급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3일만 더 밀고 나갔으면 변곡점 성적이 확 뛰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많이 하고 공부하는 그 힘들다고 오는 친구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대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결국 슬럼프가 온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목표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지만 만드셔야 돼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죠. 1년 내내 공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쉬는 시간 만드시면서 자기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항상 1년 동안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일관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마법처럼 성적은 확 뜁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단계로 좀 경제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선생님 마지막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경제 공부법 내용이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걸 들었더니 아 저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죠. 어디선가 한번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들어봤던 내용 다 비슷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가장 확실하게 성적을 올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은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부드릴게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린 경제 공부법은 비단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고 뭐 우리가 이제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배,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성적을 올리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은 다 이렇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거의 다. 물론 그 외에 특수하게 자기에게 특화된 공부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눈 이런 주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확하고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원하는 성적, 그리고 원하는 대학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공부법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매일매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커리큘럼을 짜셔야 돼요. 자신만의 계획을 짜셔가지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아셨죠? 자, 수능 그때까지 목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자, 안녕!